Good. I feel great. We got a win. I was able to go deep, kind of keep the bullpen fresh for a big series against Doosan. So I feel great. Yeah, it feels good anytime we get a win. NC's got me a couple times, so it feels good to get a win against them. They're a tough lineup. There's no easy outs in the lineup, so it was good to come out on top. You know, he's super focused. He studies before the game. He knows what we're going to do going into it. He listens. He's got a great arm. You see in the eighth inning, that was a huge out to throw that guy out. But I love his mentality. He shows up every day ready to work, and I like working with him. I guess it feels good to have their respect. But anytime I take the ball, I want to go until I can't go anymore. So it was good to get an eighth. I wish we would have finished it. Maybe next time. Yeah, it was huge. I mean, it changed the game. I gave up two in the first, and then we answered with four, and we just kind of kept laying it on. So, I mean, anytime you can get a lead, pitch a lead, it's much more comfortable than pitching in tight games or behind. Thank you so much. You guys are the best. Yeah. 이제 뭐 LG전 4연전 마지막 경기 때 어떻게 잘 막아가지고 이겼었는데 그 분위기 그대로 오늘 경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좀 힘이 좀 넘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편안한 승리였던 것 같고 타자들도 잘 맞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앞으로 경기가 더 기대됩니다. 통산 기록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뭐 그만큼 뭐 꾸준히 경기 출장하고 뭐 큰 부상 없이 좋은 성적 얻어서 나온 기록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기분 좋고 앞으로 야구 그만할 때까지 계속 좋은 성적 거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이재학 투수부를 좀 많이 못 치는데 오늘 좀 첫 타석부터 시합 전부터 마음이 엄청 편했어요. 어차피 못 치는 거 그래도 마음 편하게 치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첫 타석부터 집중해서 정말 중심에 맞히자라는 생각으로 돌렸는데 이게 또 스팟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시합 전에 이제 프론트 토스를 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밸런스 면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시합 전에 그걸 치고 나가면 좀 뭐 마음이 좀 더 타석에서 편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오늘 멀티 히트를 치고 타자들이 오늘 또 손 맛본 선수들이 많아서 이번 3연전 좋은 성적 거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제 그제 잘 쉬어서 다들 오늘 좀 컨디션들이 괜찮아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남은 경기들 조금 더 힘내서 이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계속 못 치다가 한 경기 잠깐 잘 친 거기 때문에 뭐 타격감이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건 좀 이른 것 같고 남은 경기 좀 이렇게 지금 감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보다는 1회에서 100%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만 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과격한 행동이 나왔던 것 같은데 좀 그런 행동들을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네요. 경기하다 보면 좀 흥분도 해 있고 좀 이렇게 더운 날 땀도 많이 흘려가지고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확신이 아니고 그냥 세이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그런 제스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원해져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더워요. 야구장에서 경기하면 땀이 정말 많이 나고 아직은 더운 것 같습니다. 근데 슬슬 이제 가을바람 불어오는 것 같으니까 선수들 좀 더 힘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경기까지 극복을 못했었고 어떻게 견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견디는지 잘 모르겠고 또 하루하루 지금 어떻게 뭐 지나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차피 매일매일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분을 최대한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뭐 무슨 짓을 해서든 뭐 올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인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좀 결과가 잘 나오다 보니까 상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하죠. 한참 부족한 것 같고 남은 경기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이 뭐 극복해내는 거고 하루하루 버티는 힘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당장의 한 경기, 당장의 저희 팀이 조금 더 저에게는 중요하고 또 저 지금 제 자신이 한 경기 뛰는 것도 벅차가지고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가지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좋은 결과 내야겠죠. 좋은 결과 내야 하고 또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국가대표에 걸맞는 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날씨도 선선해졌으니까 좀 더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저희 팀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